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최근 미국 방송에서 타이슨과 인터뷰 도중 사회자가 타이슨에게 당신과 이소룡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 서로 싸운다면 이소룡을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Mike Tyson or Bruce Lee? 그러자 타이슨이 대답하길 이소룡은 최고의 무술가이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은 절대 이소룡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후 사회자는 복싱이 아닌 무규칙 길거리 싸움에서 격돌해도 결과는 같냐고 질문하자 타이슨은 길거리 싸움으로 하면 이소룡은 맞아 죽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방송을 본 중국인들은 극도로 대놓했고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사실 이소룡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한 영화 배우가 아니라 중국인을 전 세계에 알린 영웅적 존재입니다. 그가 생전에 찍은 영화들은 액션 영화의 바이블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절권도는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무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중국 역사상 서구 사회에 이소룡만큼 강한 임팩트를 남긴 중국인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 타이슨에게 진다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건 무규칙 길거리 싸움을 해도 타이슨이 이소룡을 이길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상외로 길거리 싸움에선 이소룡이 타이슨을 때려눕힐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길거리 싸움은 급소 가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소룡이 다양한 절권도의 기술로 타이슨의 급소를 가격하면 타이슨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타이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타이슨은 원래부터 복싱 선수로 양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싱을 배우기 전 브루클린 뒷골목에서 길거리 싸움을 150번 이상 하며 성장한 길거리 싸움꾼 출신입니다. 그 이후에 커스 다마토라는 전설적인 복싱 트레이너를 만나 전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이소룡은 길거리 싸움꾼이 아니라 전형적인 액션 영화 배우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상이한 각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과연 길거리 싸움에서 이소룡이 타이슨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이소룡이 타이슨의 급소를 가격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소룡에게 승률 1%라도 더 주고 싶은 중국인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타이슨은 근래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광고와 영화까지 찍으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중국인들은 타이슨에게 배신당했다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행될수록 이소룡에 대한 막연한 옹호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여론들이 더 많이 형성되고 있지요. 이소룡은 액션 배우일 뿐 실전 격투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아니며 타이슨은 20세 나이에 전세계 헤비급 통합 타이틀을 차지한 복서인데 어떻게 이소룡이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가? 이제 그만 국뽕에 쩌던 망상을 걷어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체급을 떠나 타이슨과 이소룡의 예상 대결은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타이슨이 공개적으로 이소룡을 죽일 수 있다라고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논란의 쐐기를 박은 건 복귀전을 앞두고 전성기 시절의 야수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잠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타이슨 복귀전은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12월로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의 채널에는 복귀전 상대인 로이 존스 주니어와 타이슨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